기사를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가 왔다 간 자리 뭐 다녀간 자리라든지 다녀가기 전에 천공이란 분이 왔다 간다고 아 그런 얘기가 있어? 아 기사도 봤어요. 봤고 그 최재형 목사님이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사진까지 찍어서 찍어놨더라고요. 아 천공이란 사람하고 뭐 대통령 내외가 있는 뭐 같이 있는 같이 모습. 있는 모습은 없는데 천공이란 분만 이제 왔다 간 자리라든지 거기서 천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무속적으로 봤을 때 그분도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 분들하고 같은 뭐 업을 하시잖아요. 뭐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당연하지. 아 도움이 돼요? 당연하지. 우리 무당들은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2, 10명을 모신다 해. 기본적으로 그럼 12분이 계신 거야 내 뒤에. 그리고 천공이란 분도 그렇게 계신 거고 세상 대한민국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신들이 계신 건데 그러면은 대통령 내외가 내가 알기로는 그 천공이라는 분을 많이 의지하고 존중하는 걸로 알아. 그렇다면 그들이 그 내외가 나라님 내외가 가는 자리 뭐 회담이 됐건 뭐 누구 무슨 뭐 모임이 됐건 그런데 천공이라는 사람이 갔다 오면 그런 좋은 기운들이 대통령 내외한테 아마 좋게 발생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행사나 큰 행사 있으면은 천공이 아마 모르긴 해도 먼저 다녀갈 거야. 거기 기운들을 살피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나라님이라고서 모든 기운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 그 사람도 일개 사람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행하고 거기에서 뭐 큰 행사를 치른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좋게끔 하려고 천공이라는 사람이 먼저 다녀갈 수 있지. 기운을 그 나라님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좋게끔 하려고 돌아본다는 그런 취지가 있겠지. 그건 분명히 도움이 돼. 도움은 된다. 그래서 왔다 가는 건가? 당연하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 하다못해 나도 우리 제가 집도 신도분들 장사하는 집들 있으면 장사하는 터도 이렇게 돌아봐주고 그런 게 굉장히 크거든. 그리고 무당들이 손님 없는 가게도 들어가서 뭐 음식 먹고 주문하고 있다 보면은 없는데 손님이 막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끌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그 터를 그 자리를 기운을 좋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천공이라는 사람이 아마 거기 그런 자리 먼저 갔을 거야.